경주거리 1300m 레츠런파크 부산경남 제9경주입니다. 바깥쪽 11번 끝판에어로의 출발이 좋습니다. 바깥쪽에서 선행을 모색하는 11번 끝판에어로, 그리고 안쪽에서는 3번 리얼리원과 2번 순간의 법칙이 순식간에 선두권에 가세합니다. 3번 리얼리원이 선두를 빼앗았습니다. 최시리 김수와 함께하고 있는 3번 리얼리원이 선두 1마신 정도 뒤에서 11번 끝판에어로와 2번 순간의 법칙이 따르고, 중위권 5번 모멘트와 4번 고려의 꿈 3코너를 선회합니다. 3번 리얼리원이 근소한 차로 선두, 하지만 바깥쪽에서 11번 끝판에어로가 바로 붙어오면서 공동 선두권을 형성합니다. 두 마리 간의 거리차는 반마신 정도, 2마신 정도 뒤에서 2번 순간의 법칙, 그리고 그 뒤 5번 모멘트와 4번 고려의 꿈 4, 5위권에서 따르고 있습니다. 이제 3코너 돌아 4코너에 진입하는 시점, 선두가 근소한 차로 11번 끝판에어로 바뀌어 있는 모습, 하지만 3번 리얼리원 역시나 옆에서 붙어오면서 목차인의 접전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 뒤를 따르는 2번 순간의 법칙 이제 직선주로 승부를 풀어갑니다. 3번 리얼리원과 11번 끝판에어로 두 마리의 선두 다툼, 근소하게 다시 앞서나오는 11번 끝판에어로 3번 리얼리원을 따돌리고 선두로 치고 나옵니다. 그리고 바깥쪽에서 2번 순간의 법칙, 중위권에서는 5번 모멘트와 안쪽 4번 고려의 꿈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400m, 300m 넘은 시점, 선두는 11번 끝판에어로, 2위는 3번 리얼리원, 하지만 3번 리얼리원 발걸음이 조금씩 더뎌진 틈을 타서 바깥쪽에서 2번 순간의 법칙이 2위권까지 치고 오고, 외곽에선 6번 영광의 헌터가 세합니다. 선두가 이륙한 11번 끝판에어로 관심은 2위권으로, 2위권에서 6번 영광의 헌터가 치고 나옵니다. 11번 끝판에어로가 선두, 그 뒤를 6번 영광의 헌터입니다. 11번 끝판에어로가 가장 앞섰고, 6번 영광의 헌터 2번 순간의 법칙 순으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경주거리 1300m로 펼쳐진 레츠런파크 부산경남 제9경주 11번 끝판에어로 3연승에서